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카메라로 약 800편 이상을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 친구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충전이 지금 안 되는. 아, 왜 이렇게 됐지? 친구야, 조금만 더 버티지. 야, 저기 있으면 1000편인데, 야, 1000편을 못 채우고 너 저거 하늘나라 가는 거야? 사실은 즉슨 이 소니 카메라를 AS 맡기게 되면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찍으려면 또 사야겠죠. 아, 난 돈이 없는데. 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뻥을 쳤더니 갑자기 가래가 끓고 있네요. 아, 진짜 여러분들, 야, 큰일 났네, 이거. 카메라가 지금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USB만 갖다 꼽으면은 카메라가 꺼져버리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하긴 고생은 진짜 많이 했죠. 한여름에 그냥 불같이 뜨거운, 그 용광로같이 뜨거운 열기도 견뎌내고, 이 자체로 스스로부터 엄청나게 열이 심해요, 얘가. 발열이 엄청 심합니다. 자체적으로 셧다운 기능이 있어요. 어느 적정 수준 온도까지 넘어가면 스스로 셧다운이 돼.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여름에 건물 수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냈는데, 겨울에는 또 중요한 건 충전이 안 돼요. 여기가 너무 춥다 보니까 배터리가 충전 케이블을 껴도 이 자체적으로 차지가 안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요. 아, 좀 더 기술 개발해가지고 조금만 더 비싸게 나왔으면 유용하게 잘 쓸 건데 살짝 아쉽네요. 아이, 뭐 유튜브 접으면 이제 뭐 그만 찍을 건데 사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이런 유튜브 수익이 너무 많아. 이거 큰일 났어. 오, 신이시여,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을 가져다 주십니까? 악플로들로 인해서 유튜브를 접으려고 했던 그 시기가 이제 화리의 시점으로 바뀌었어. 왜냐면 유튜브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런 알다가도 모르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 야, 이게 또 다른 하늘에 주신 선물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권태기는 없었습니다. 아,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이 차량은 2006년 현대자동차 포토 터보 인터쿨러 차량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굴러만 가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중고차 수출이 냄새만 맡아도 집어간다는 그 포토 TCI 인터쿨러 차량입니다. 외형이 굉장히 흉측하죠.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이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자, 이 조수석에는 없죠. 썩어가지고 핸다가 너덜거리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퀴만 달리면 주워간다는 바로 그 유명한 터보 인터쿨러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야, 나 이거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야, 이게 결국에 한 방에 터지는 건가 봐요. 제가 예전에 영상만 많았지 유튜브 수익이 사실 속빛 강정 수준이었거든요. 영상만 많았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지금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숨은 괴뢰군들, 쭉 이렇게 스나이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영상들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봐지고 클릭질이 당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제가, 아, 야, 어떡하지? 내가 진짜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유튜브 영상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전율이 막 일어나고, 야, 카메라를 더 좋은 걸 하나 사야 되나? 이걸 접어야 되나? 그런 막 기로에 하루에도 12번씩 막 종착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쉽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요. 유튜브 수익 자체가 뭐 그냥 할인이랑 통닭 한 마리 사먹고, 우리 와이프랑 맥주 한잔 먹고, 저 소주 막걸리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할인이 뭐 깎아줌도 사주고, 그러면 대충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유튜브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야, 지금은 돼지를 한 마리 사서 집에다 바베큐를 해 먹어도 돈이 남을 정도로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어쩌면 좋아. 야, 이거 정육점에서 돼지 한 마리 사다가, 저 삼겹살, 우리 예전에는 할인이랑 저랑 엄마랑,
우리가 이제 고기 먹고 싶으면 삼겹살 집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돼지 통돼지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바베큐를 해 먹어도 돈이 남을 법한 그런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대단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니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는데, 와 그 막 10만 막 100만 그 유튜버들은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를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될지 본업에 충실해야 될지 두 개를 같이 잘 조율해가지고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조우해야 될지, 하지만 결국에 악에 모이는 악플러야. 제가 유튜브를 결국에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접으려고 할 수밖에 있는 마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국에 유튜브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창출해냈던 그런 실력자들이 바로 이 악플러들이었거든요. 그 돌린에서 제가 많이 상처받고요. 특히 저 혼자 상처받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랑 우리 이쁜 하린이, 물론 제 눈에 안경이죠, 귀엽고 깜찍한 우리 하린이에게 욕됨을 그 친구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수출업자들 같아요. 대부분이 막 이상한 그 문자 저한테 보내고 전화만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정업계 사람들이 저한테 비수를 많이 꼽았어요. 아 자기네들은 부러우면 하면 되지 왜 시기와 질투를 합니까? 저는 그냥 이 최초의 중고차 수출 유튜브로서 중고차 수출을 개척했던 개척자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시기하고 왜 저에게 그 갈망의 잣대, 즉 마음속에 비수를 꼽냔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추론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보기보다 약간 몽충한 것 같지만, 몽충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약간 좀 약간 비상한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수출 업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어떤 스트레스가 저로 하여금 더 이상 유튜브를 찍지 말아야겠다라는 강인한 울림이 퍼져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아이 수익이 너무 좋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저는 나중에 아 막말로 아니 그러니까 막말이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차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이걸?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야 포트야 지금 난 널 보고 싶은데 형이 입이 너무 근질근질거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러분 저는 유튜브 접으면 이제 박하린 채널만 운영하고 제 유튜브는 대문을 접으려고 했어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영상만은 남겨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 현대 영상 제가 술 먹고 찍은 현대기아 신봉자들 이 영상 보지 마세요. 그 영상을 제가 안 지운다고 했던 이유는 저의 곤조였습니다.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고 곤조였는데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접는 시점에 제가 영상을 다 내리려고 그냥 이 유튜브 자체를 폐쇄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보다는 아 물론 이렇게 개인 차량들도 많이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딜러분들이나 뭐 신차 영업사원분들 인연도 많이 맺어졌긴 했지만 야 이거 뒤로 어떻게 가야 되지? 그에 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아 죄송합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야 이거 그냥 집에 가면서 할 얘기를 갖다가 이거 야 이거 퇴근 영상이다 이제 포토 보면서 하고 있는데 큰일 나고.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아예 그냥 채널을 없애버리고 박하린 이야기 그 채널에 이제 집중하려고. 왜냐면 제가 지금 박하린 이야기 영상 분량만 대충 한 아무리 하루에 짧게씩 올려도 2년 분량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 먹방이랑 다양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유튜브로 다 먹게 되면 한 2년 분량이 지금 컴퓨터에 쌓여있다고. 몇십 테라가 깔려있어요 지금 컴퓨터에. 그리고 아 이제 중고차 수출 박준기의 채널을 접고 이제 그쪽으로 다시 항해 선장의 꿈을 이뤄야겠구나 했는데 이거 수익이 점점 커져.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너무 응공이 너무 큰 나머지 그게 지금 돈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거구나. 아 저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런 어떤 금전의 운은 단 한 번도 노리지 않았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정말 놀라워요. 아 진짜 아우 난 준기야 너 진짜 열심히 했어. 너 대단한 것 같아 준기야. 너 진짜 대단해. 너 열심히 했어. 난 네가 이런 보상을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젠장을 이런 보상이 나중에 이렇게 터지다니 접는 시점에 이게 터지다니
자, 어쨌든 또 다른 턴 어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이 자체가 어린 쇼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 2006년 포터 터보인트 콜러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야, 잡설만 구분이야. 야, 차량을 대충 짧게 10분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라이트. 아우, 야, 좋다. 야, 이 범퍼 너무 상태가 좋은데? 지금 이 차량 전체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 범퍼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네요. 자, 전면부 보네트. 이따 살짝 열어볼 텐데요. 이 보네트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위지수예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쑥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리려나?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판넬. 전판넬 부분이죠. 전판넬도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콕 들어가면서 도장이 벗겨지면서 그 안쪽으로 흉물스럽게 부식이 진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깔끔해요. 아니네, 깨졌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깨져 있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쓱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쓱 깨져 있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깨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유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계속 입이 근질거리네. 아야, 천상 저는 말하는 게 정말 말하는 직업을 잘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걸 즐겨하고요. 때론 말로 인해 가지고 입을 잃는 것도 많지만 또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많아요. 일거양득이야. 어? 아, 저 양자택일인가? 뭐라 그러지?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법. 실리시드. 아이, 모르겠어. 그렇게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자, 쪽판넬 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부와 비슷한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도장 결함. 아우, 이 현대기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도장면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부식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다면 이 차주분 역시 이 차량을 바꾸지 않았겠죠. 역시 이 현대기아의 상술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년의 예,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차가 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2006년이죠 지금 2018년이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 차가 이렇게 썩지가 않고 완전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모습이,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면은 현대기아에서 차량을 팔아먹지 못하겠죠.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기업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먹여 살려야 될 많은 운영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단점이 발생되겠어요? 그렇죠. 자국민으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되죠. 결국에 자국민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자국민들에게 비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기아가 망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가 망할까라는 질문 자체가 외계인이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초능력을 주고 갈까? 그런 의미랑 거의 비슷한, 약간 좀 그런 개념이에요. 아, 현대기아가 망할 수가 있나? 안 망하겠죠? 기아조차도 뭐 M&A를 통해가지고 현대 합병이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M&A 아니었나? 합병 아니어도 어쨌든 같은 계열사잖아요. 지금 같은 계열이잖아요, 현기아. 그렇게 큰 그림을 따지고 보면 삼성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기아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하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자국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주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국민들 빨대 꽂고 자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 후에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되어볼까라는, 일단 자국민한테 스스로 인정받게 되면 해외에서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현대기아 인정해주는 나라 있나요? 없죠. 어디나요? 우간다? 우간다 아니면 저기 무슨 몽골 쪽에 짱박혀 있는 뭐 니꼬보꼬 부족 뭐 그런 사람들은 현대기아 인정해주겠지. 세계 그 어디에서 현대기아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자국민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가 있나? 자국민들이, 아, 우리 현대기아 정말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체협상 해가지고 문화적 고취를 시켜줘야지 세계적인 브랜드로 뻗어나가는 거지. 자국민들 학대하고 외국에서 돈 펑펑 써버리는 그런 마케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이득점이 없죠. 이렇게 모기가 진짜 많다. 야, 이거 모기 이렇게 우비를 입고 했는데도 지금 손등에 두 방, 그 다음에 목 뒤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에, 야, 여기를 어떻게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갔나? 팔꿈치가 되게 근질근질. 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촬영하면서. 야, 뭐 볼 거, 야, 다 봤나 벌써? 벌써 다 봤나, 여러분들? 이거 아닌데, 다 안 봤는데? 자, 이 휀다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 텐다 쪽, 그렇죠. 전형적인 부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부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차량들은
이제 뭐 지역적인 특색이 약간 있을 것이고, 혹은 관리는 잘한 차량일 것이고, 그런 단점, 그런 어떤 구분이 없다면 사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로서, 혹은 염분으로서,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발생되는 이것이 바로 예전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향후 이제 10년 후에 봐야 돼요. 지금 생산되어지는 2018년 뭐 19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한 60? 70 됐을 때 그 다보 부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섣불리 판단을 했다가 또 우리 또 형기 아들 형님 나타나가지고 저 예전에, 예전에 진짜 존재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현대 기아의 응원 부대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알바 부대는 존재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현대 기아 신봉은 못해도 내가 절대 아무래 현대 기아를 까지 말아야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잃었던 게 있어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존재해. 여러분들 섣불리 대기업에 여러분의 정신 상태로 맞서하지 마십시오. 오, 야, 동전 여기 있는데 어쩐지 보고 싶더라. 자, 잠깐만요. 동전 냄새가 살짝 나가지고 제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아우, 귀 아파. 아, 귀가 아픈 게 아니라 귀가 간지러워 죽겠네. 와, 모기가 귀까지 물었어요 지금. 자, 잠깐 피를 잠깐 피하도록 할게요. 자, 요 친구 동전이 이렇게 또 있네. 자, 보자. 동전 냄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이쪽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네요. 자, 10원, 50원, 10원. 토탈하면은 10원, 50원, 10원은 얼마죠? 에? 그렇죠, 70원이죠. 왜 이렇게 셈이 느려, 이 아저씨들. 자, 70원. 요거는 요 밑에도 돈 냄새가 나요, 지금. 이거 돈이, 돈 냄새가. 야, 이거 돈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진짜? 신기한데? 이거 어디에 은폐되어 있는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들어요. 자, 일단 돈 주는 나중에 찾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바됐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일단은 70원, 이 귀한 70원은 제가 갖는 게 아니죠. 저보다 약간 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허리 아프다. 잠깐만요. 카톡이 하나 와가지고. 별내용 아니네요. 이런 날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제 옆에 보면은, 저 다 퇴근하는 아저씨들이죠? 좀 있으면 이제 6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길에, 퇴근 행렬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완전 좋겠다, 지금 집에 가면. 아저씨들 부러워요! 퇴근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들? 쌩!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나는 쓸쓸한 중고차 쓸쓸박둥이다. 저 중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을려나?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가끔씩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비싼 가방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가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은공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크나큰 은혜 정말 어떻게 갚아야 돼? 따가워 무기. 정말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건방진다. 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귀가 너무 간지러워지고, 귀랑, 여기가 너무 간지럽다. 이거 봐, 미치겠어요. 보이세요? 여기 물린 거? 지금 이 안쪽에서 너무 간지러워. 야, 이 모기들이, 여긴 또 어떻게 물었대요? 간지러워. 이거 모기 계속 있다니까요. 간지러워.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최초에 시도했을 때, 제가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세를 좀 공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있던 전 재산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으로 있던 전 재산을, 제가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 수출에 열심히 매진을 해야겠다 하고서 제가 영상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떤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1년 4, 5, 6, 7, 8, 9, 10. 잠깐만, 10월달, 맞죠? 1년,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야, 이게 잭팟이 터지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직박 거대하고 그런 잭팟이 아니라 기존의 수익에 비해서 좀 더 커진 그런 수익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광고 너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미친 듯이 왜냐면 제가 지금 2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막 몇백씩 버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 있어서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맨날 술 사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맨날 술 사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생방송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 맨날 쩌들다 보니까, 생방송 지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여러분 나갈게요. 지금, 제가 이 문을 닫고 저 안에 스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습해가지고 몸이 되게 꿉꿉하네.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이 유튜브를 접고 그냥 기존의 중고차 수출 일 열심히 하면서 저녁에 생방송, 아프리카 생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점점 상상에서 근데 다시 상상으로 없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저 예전에 기사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BJ 혹은 유튜버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네요. 이것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하나 꿈을 제시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혼자 독고다이로 하면 안 돼요, 절대. 공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서로 댓글도 공유하고, 서로 오픈된 마인드로 서로 같이 갈 거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시면, 와, 이거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고수입. 이야, 직군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점점 피부로 와닿고 있어. 이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거 저 직업군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언제나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어디선가 어디에서 요소에서 세세하게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듯이 잭팟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되게 놀라워요. 오늘은 진짜 이 포토 알아보려고 그랬다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했는데, 아, 어쨌든 요즘에 갈등 중이에요. 이제 몇 편만 더 찍으면 여러분들 이제 저 이제 1000편입니다. 약속드린 악플러와의 안녕을 구하는 마지막 유튜버예요. 자, 여기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접어라, 얼른 가. 이런 댓글이 많으면 이젠 진짜 접을 거예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접지 마세요. 함께 해주십시오. 한 달에 한 편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조우의 댓글이 달려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겠어. 야! 예, 죄송합니다. 입에 하루살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아, 야, 이거 진짜. 야, 이렇게 이게. 야, 이제 진짜 말을 못 듣겠네. 저번 달 우연히 큰 수익이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 달 평균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물론 두 달 정도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 그러기에는, 예전보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 여러분들은 제가 올린 단편적인 조회수만 볼 뿐이지 제 800개의 영상 거의 900개 영상에서는 매일같이 누군가 지금 클릭을 하고 있어. 매일 보고 있단 말이죠. 아, 진짜 정말로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쓰잖아. 진짜 개같이 열심히 한 보람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와 희망이 마구마구 생기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제 채널에 각종 마니아 분들이 있는 거 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나중에 그분들이 성장해가지고 저와 함께 콜라보로 재미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각종 마니아 분들이 제 채널에 진짜 많이 있어요. 무슨 대우차 마니아, 세라토 마니아, 라세티 마니아, 그 다음에 뉴 EF 소나타 마니아, 뭐 투싼 마니아 등등등 알 수 없는 뭐 그레이스 마니아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제가 기억 속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고요. 특히 우리 초창기 멤버들 뭐 우리 저 러브포인님은 구독자가 최초에 3,000명 정도였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3,000명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아
네, 러브포인님 영상 재밌거든요. 근데 영상 텀이 너무 짧어. 너무 짧어. 그리고 이분이 약간 독고다이 개념이라서 약간 영상 자체가 흐름이 약간 너무 저거 뭐라 그래야 되지? 정서적으로 약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 그러니까 한국의 미, 약간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영상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저 러브포이님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마니아님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좀 약간 거대 유튜버가 지금 나랑 지금 콜라보 좀 안 해주나? 이런 젠장한 아 저 여러분 전화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전화 한 통 받고 지나갈게요. 여보세요. 네 이사님.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1분이면 들어갈 겁니다. 아 예 그럼 이사님 저 문만 잠가 주십시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나올 거예요, 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아, 쓸쓸히 모두 다 퇴근해버리네요.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건방진 자세로 있어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낚아줘서부터 건방지게 여기다 이렇게 건방지게 5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 그 다음에, 아, 초창기 때, 아, 우리 저 누구야. 그분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 그 누구야. 그 누구지. 우리 람보르기니, 다음에 지금 포트르기니, 아, 포트르기니, 우리 리도 동동님. 아, 대박 터졌어, 진짜. 근데 저는 그런 대박 원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혼자 열심히 이제 리도님 리도동동아 기다려라. 나보다 너 나이 어리잖아. 리도동동아 이제 나도 2만 명 된다. 자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한 다음 주 정도로는 2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와 꿈의 달성 2만 명 대단합니다. 중고차 수출 박주기가 진짜 수고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엔딩을 하도록 할게요. 리도동동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 리도동동님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편의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술 있는 분들의 저는 그런 퀄리티 있는 작품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가슴 떨리고 좋았어요. 아 그 동숙이 아 동숙이도 서정적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동숙이 편이죠 뭐. 그 다음에 그 기자편도 있어요. 김상만 기자. 어, 안녕하십니까. 김상만입니다. 아, 이거 되게 좋아해. 우리 리도동동님, 아, 정말 당신의 그 책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요. 아직까지 맨날 재밌게 보는데, 이제는 내가 리플을 달아봐야, 나 이런 하찮은 리플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 달아요. 근데 저 예전에 리도님 영상에 리플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어떤 저에게 그런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하나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리더 동동님의 영상이 언젠가 터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제 모든 것들 온신 다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만 해주십시오. 제가 때론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때론 밉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의 손을 끝까지 여러분 잡아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을 믿고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제가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그거 하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물류 대표 번호가 있듯이 대한민국 대표 긍정 번호 그 번호는 누구죠? 그렇죠. 제 영상 항상 위에 있는 중고차 수주 주기 번호입니다. 항상 저와 긍정의 에너지 나누시고요. 당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 그 아직까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그 찾아버릴 그 긍정의 힘 저와 함께 나누자고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소자, 긍정의 결정체, 덩어리, 엑기스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무한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서 여러분들도 점점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